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일반적인 상가주택 1층에 상가 있고 2층에 살고 3층에 이제 세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가주택 하나 보러 가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 이런 주택을 보시고 신축을 하죠. 근데 지금은 뭐 경기도 이렇고, 그리고 현재 보시기에는 매매 가격이 조금 있고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위치가 참 괜찮더라고요. 위치가 바로 길 건너 수송못, 조금 올라가면 도시철도 3호선, 그리고 인근에는 바로 뜨랑길, 먹거리촌 형성이 되어 있고, 대도로변 바로 뒤편입니다. 그리고 복도로를 또 접해 있어서 나중에 보시고 짓기에도 괜찮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수리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들어가서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영상 한번 보실 만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 현장에 가서 제가 건물하고 위치하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건물 현장 앞쪽에 도로변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극동구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대구의 생고기랑 이제 오드레기가 아주 유명한 맛집이죠. 길 건너편에는 수성못, 뭐 데이트 장소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오늘 이 건물에서 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가시면 바로 수성못 운동 다니시기도 참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집이 보이네요. 지금 여기 도로 횡단보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요 집 보이십니까? 요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 바로 저기에 있는 상가 주택입니다. 요즘은 원룸에 1층에 상가 놓고 2, 3, 4층 이렇게 거주를 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어진 상가 주택이에요. 근데 한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부 단열, 옥상 방수 등을 해서 이제 현재 주인분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한 3년이 지났죠. 3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이제 주인분이 매매를 하시려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영상 촬영에 나왔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그런지 뭐 이런 마음도 그렇고 건물 보러 가는 이 기분도 참 가볍고 편하네요. 오늘 건물도 느껴지는 게 1층 상가 임대된 내역이 참 괜찮아요. 무슨 소품 팔고 공방? 그렇게 좀 아기자기한 그런 인테리어를 해서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가가 꼭 하나가 다가 아닙니다. 네일샵도 하나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상가가 예전에 총 3칸인데, 여기 공방 미술학원에서 두 칸을 쓰고요. 한 칸은 네일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가 여기 4m 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4m 도로 딱 끝나면 여기 8m 도로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에 수송못 끼고 있고, 바로 앞쪽에 드랑길 위치해 있고, 건물 그래도 외단열, 예전에 주택의 취약점인 단열과 누수 부분 참 걱정했는데, 이렇게 단열도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1층 상가가 참 밝은 옥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 독채로 되어 있고요. 3층은 투룸으로 이제 두 가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주차도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안쪽에 여기까지 하면 네 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겠어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현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 건물의 대문입니다. 예전에 이쪽이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이제 샷터를 내려놓은 그런 공간으로 쓰셨는데, 지금 주차는 앞쪽으로 다 주차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런 공간으로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2층 주택, 3층 이제 주택 모두 다 임차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니까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면 여기 복도에도 깨끗하게 칠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야, 오늘 날씨 하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참 이 날씨만 보고 살고 싶네요. 현재 옥상도 이렇게 방수가 다 돼 있습니다. 집 수리하실 때 여기 방수까지 깔끔하게 손을 본 상태이고요. 바로 옥상에서 남쪽 방향, 여기 바로 수송못입니다. 수송못에 뭐 드론쇼를 한다든지 분수가 올라오면 옥상에서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시작했던 바로 도로변 요 골목 요 라인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 여기 앞집에 요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자, 여기 한식 다이닝 룬이라는 곳인데 정말 고급스러운 한식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 이 상가주택 참 전면도 넓고 위치도 참 괜찮습니다. 근데 과연 이 건물 가격 궁금하실 텐데 일단 가격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232제곱미터, 건물은 347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70.1평 건물 105평입니다. 95년도 8월 2일날 준공해 놨지만 이걸 수리한 지는 약 3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3억, 임대 보증금 1억 9,250만원, 인수 가격 11억 75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온 수익은 180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건물 대출이 필요하시면 한 5에서 6억 정도는 충분히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 여기 바로 드랑길에 지금 앞에 높은 건물들이 안 보이죠? 죄다 음식점들입니다. 음식점 드랑길 유명한 대구 음식점 상권을 끼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바로 길 건너 수송못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지금은 사실 이 평당 가격을 가지고 부시고 지어버리면 금액 타서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얼마든지 건축 활용을 하기 좋은 땅이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고요.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뇌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